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밤도 우리로 단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우리 심령을 토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니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살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 예수가 누구신지, 또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옵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고 우리 입술은 그 생명수를 어디를 가든지 나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바라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알알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석과 같이 박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다가갖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였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이 세워졌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로 가나안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이루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보고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넘어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가나안 땅에 세우셨을 때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처음에 나타내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I am who I am. 나 곧 나는 여호와다. 한국말로 표현해서 나 곧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그 말은 조금 해석이 불분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I am who I am 이 말은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이 왜 아도나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아도나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구약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한 의미는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신 근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됐거든요. 사는 영적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사는 영적 존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산 자로 지음받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산 자가 아닌 이유는 육체로는 살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절대 산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사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은 누구에게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당신을 표현한 건 너희는 내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그들이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만 존재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 이름을 두셨다라는 거.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으니 어디서든지 그것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그 구원의 이름을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성전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그들은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내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할 수 있었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 무너뜨리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스스로 사는 존재이신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아도나이라는 것을 주,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이름들을 부르죠. 승리를 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또 치료를 하게 하시면 여호와 라파.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 때 여호와 자이레. 하나님은 이름들을 부를 때 어떨 때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만들었어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아요. 자그마치 72개나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냐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삶 속에 그 이름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그 이름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근데 그 예수란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23절에 가면 무엇이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이라 말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면 내 안에 우선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을 상징하고 있고 또 피 뿌림으로 그 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 처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심령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왕권으로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되어졌다면 그의 이름으로 내가 세워진 자라면 하나님의 왕권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하옵시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하옵시며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권세자가 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 안에 두셨다라는 말은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모신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보좌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지성소가 내 안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우리 영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흘러나와야 돼요. 내 영 안에 이렇게 딱 갇혀있고 혼은 죄성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어떤 의지는 다 죄성인 혼적인 사람으로 꽉 차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는 있어도 항상 그들을 어디에 있어든지 그 예루살렘 성과 연계가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이 영은 우리의 혼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뚫고 나와야 돼요. 내 생각이 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되어야지만 이 영이 나오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그 영의 마음으로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밭의 비유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좋은 밭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이름으로 내가 사는 자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주려면 영이 혼으로도 나와야 되는 거는 바로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내 심령이 그분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찢어지면 이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지배해서 우리의 심령이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성소가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어져서 주님과 내가 마음만 먹어도 주님과 교통하게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심령이 생각도 마음도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분향대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면 그 성소와 시종부 사이가 찢어졌으니 심령 안에서 기도드린 것마다 성령의 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니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100% 되죠. 또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라고 한 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령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음을 내가 이제 산 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 나, 곧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랑하니까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인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인의 종의 몸을 입으시고 그 죄인처럼 오셔서 죄인처럼 죽으시기까지 할 만큼 사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 것인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아담과 아담에게서 나온 이 모든 후손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정말 내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찾아서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캐톨릭은 베드로라는 그 이름으로 반석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있어요. 이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라고 한 그 반석이라고 한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 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증거한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반석이 되어지신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반석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권세라 이거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살아
그 이름을 준 곳이 되어진다면 그 어떤 자, 음부의 권세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합니다. 그 이름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의 이름을 갖고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이름 성령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게 예수 이름을 주었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정말 가졌으면 그 예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졌다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 한다고 가진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여 나는 그 구원자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그분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될 때 그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 이름이 그 성전에 둔 것처럼 그렇게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그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나는 가졌습니다 했다고 가진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메시아, 구속자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대속물이 되어지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자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다. 그 이름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가진 자니 우리의 삶 속에 영도 혼도 몸도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그 범죄는 완전히 전인 타락을 이루었어요. 영, 혼, 몸이 완전히 타락이 됐어요. 왜? 그 영이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린 바람에 사단의 속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생각도 마음도 모든 바라는 의지도 다 죄인의 속성을 가져서 하나도 의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움직임은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면서 결국은 죄만 짓게 되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바로 그 지성소가 임하고 구원의 예수님이 임하여서 그 구원의 예수님이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니까 혼적인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노임을 받아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어떤 생각 속에 내가 한 가지도 매임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셨으면 그 이름으로 그냥 풀어내세요. 그 이름으로 풀어내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명령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매이면 매이고 풀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도 당연히 우리가 그 이름으로 묶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럽고 악한 무슨 무슨 영아 너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럼 그대로 결박을 받아요. 영들도 이름이 다 있어요. 내가 우울해지면 바로 이 우울의 영아 하고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분노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매이면 매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질 때 바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나라라면 그 성전,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위해서 또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은 그분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나라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어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또한 나를 왜 택하셨어요? 나로 나의 삶종을 통해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 받아야 해요. 당연히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뜻을 알았다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여호와 니시 이레 만든 것처럼 나의 삶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삶 속에서 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승리하고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내가 치유를 받을 때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엘라라는 것은 단수일 때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삼위의 하나님, 복수 명사로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 힘이 붙으면 복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람 할 때와 아브라함 할 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버지는 아브람이지만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되어져요. 복수가 되어야 될 때 임이라는 게 거기에 붙어서 끝에 붙어서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된 거지. 삼위의 하나님 한 분 엘라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나의 주시다. 그분은 그 이름이 스스로 사는 생명체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도 그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할 이 말, 이것은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그 이름을 가진 자라면 약속대로 그 기업이 내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고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름, 나라 이런 거에 지식으로 국한되어 버리면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 감동으로 안 와닿아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하는 그분만이 가지신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분만이 가지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 이름을 내게 주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만나고 경험한 자리에 쓴 것이 시편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송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본 자들이 그 이름을 영광을 찬송한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열심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그 이름을 가진 자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지성소와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 사이에 담이 찢어져야 돼요.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찢어져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다 바뀌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진 자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400년이라는 그 암흑시대가 됐고, 그 400년 끝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냐면 세례요한을 보내셨어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소리가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은 말라기서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광에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있어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어요.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말라기서에 가면은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약속이냐 하면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근데 그 선지 엘리야가 한 일이 있죠.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거든. 이 영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영이 오면 무슨 일을 하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이 돌이키게 한다는 의미는 아비와 자녀가 서로 분리가 됐어요. 왜 분리가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된 것을 그 죄를 없이 하고 다시 화합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광야에서 그들에게 외친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게 하기 위했냐? 예수님께 그들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는 돌이키는 거 맞죠? 초점이 세상에 향해 있다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걸 회개라고 표현하죠. 구약에는 그들에게는 할례를 명하셔서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행했던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침례를 행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례와 할례가 뭔가 다른 의미로 와닿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똑같은 의미로 와닿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와닿아요. 어떻게 다른 의미로 오느냐? 할례를 이미 받았어요. 그들은 이미 선택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른 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또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장사 지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그 안에 모시기 위해서 받게 한 것이 침례입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의미를 준다라는, 우리는 원래가 선택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할례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할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던 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자예요. 이스라엘처럼 할례를 받고 또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할례 그거 하나를 받고 내가 거기에 그 다음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물세례를 받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의식의 물세례를 이들이 요단강에서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심령이 완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침례가 다르고 예수의 침례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받았던 침례의 의미는 자기 생각대로 율법을 지키고 그 할례 받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준비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침례였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침례를 똑같이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은 할례도 받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침례도 받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왔죠. 우리는 육체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되는 자예요. 이것이 그들이 받은 물세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침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미리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한 일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다시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진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 선지 엘리야로 오게 될 것을 말한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마지막이 되어진 거예요. 율법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이 침례와 함께 끝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로 이룬 것들이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한 것이 시작인 거예요. 창세기의 시작, 요한복음의 시작,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침은 어떤 게 마침이 되죠? 제 6일째 지어진 것이 마침이 되겠죠. 근데 제 6일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기서 말하고는 짐승과 지어진 아담의 차이. 물론 노아의 방주 때 들어가는 짐승들은 거기에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지만 그 짐승 중에 사람이 짓는 날 하필이면 짐승도 같이 지어졌을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짐승이 있는데 시편 49편 찾아보시고 시편 49편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아니한 자로서 육체에만 충실한 사람,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할 때 똑같이 지어진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짐승이요, 하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아담인 건데 이것은 첫 창조의 첫 창조 아담과 첫 짐승만을 창조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한 담겨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온전히 세워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졌죠. 그런데 우리가 아담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아담으로 지어지는 건데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끝 6일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세상 숫자, 사람의 때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마지막 때 오셨다 그랬죠? 세상 끝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 일은 예수님이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암흑 시대 이후에 오신 그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어지냐 하면 열 가지 재앙 중에 흑암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장자가 죽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어린 양이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시점은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시점이요.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정점인 그 아담의 회복을 이루는 시점이다 이거죠. 그 아담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마지막 때가 왜 이렇게 길지?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이미 마지막 때의 시작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6일째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저를 짓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다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회복되어지는 아담의 회복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역사요. 이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7일의 안식에 들어가고 이것이 온전히 세워지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담으로 창조되어진 그 자가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교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그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야 되는 거죠. 육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멸망에 처하는 자가 절대로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시록 22장에 말씀했을 때 거기에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이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반드시 그 보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할 때 거기에서 말한 그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천사들이 그분을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죠. 보좌 뒤에서 그분을 섬겨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서 함께하는 성전에 앉은 자요. 그 보좌에 앉은 자라면 천사들이 누구도 섬겨요.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그분과 한 몸 한 나라가 되어질 때 천사는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였냐? 4절 말씀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를 가진 사람은 그의 얼굴을 늘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얼굴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어야 되어져요. 우리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계시록에 이마에 인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마에 인칠 때까지 건드리지 말아라. 세상을 헤아릴 천사가 올라와서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섰어요. 여기서 말한 땅과 바다는 바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들을 해하려고 할 때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물이 소성에서 들어가면 바다에서도 생물이 살아난다 그랬죠. 땅에 있는 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있죠. 이런 자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치는 게 바로 이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쓰는 것이 거룩한 두건을 쓰죠. 거기에 여호와의 성결이란 금패를 썼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여호와의 성결을 입으세요?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이마에 그 이름이 인쳐진 자인 거예요. 666에 있는 이 이마에나 손에나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해져야 되고 모든 일을 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행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대리칩을 맞으면 666이 인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아직도 그 욕심으로 내 심령이 더럽혀져 있는 자라면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지배를 해서 생각이 늘 육체에 있고 또 혼적으로 속임을 받아서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름은 예수를 부르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자가 되어져서 그들은 영혼육이 결국 666의 짐승의 인을 맞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베리칩을 여기다 꽂고 안 꽂고가 아니라 그건 나중 문제예요. 결국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에 속고 잡혀서 그 이전에 이미 내가 영혼육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온전히 드린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때를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이 21장에 말하냐 하면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될 수 없고 새 예루살렘 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들,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게 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또 음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같으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음행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음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 이름을 가졌다 하나 그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이 음행한 사람들이에요. 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면서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들의 심령과 폐부 깊숙한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돼야 돼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다윗과 함께할 때에 강성한 나라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태평성대를 이루었죠.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게 풍족했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정말 내가 온전히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솔로몬이 그 이름을 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들으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둔 성전이 성소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소개한 당신의 이름은 하나예요. 예수, 스스로 있는 자,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들어둔 이름이죠. 이것저것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왜 이 전능하시는 이름이 붙었어요?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붙은 거예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그분이 주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이름만 있으면 돼요. 내 안에 그 이름을 준 자로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가진 성전, 그 이름을 가진 나라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은 곧 그 이름을 가진 성전 나라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믿고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오실 자의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돼요? 오실 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언제 오세요? 나라가 세워져야 오세요. 집이 다 지어져야 오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어야 오십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야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아담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짐승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나누어지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나는 정말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이름을 둔 나라가 되고 성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시작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해서 또한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일에 우리를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한 나라, 한 백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주가 되어지시고 우리는 한 나라가 되어지고 한 백성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성전이 되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또 한 몸으로 표현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머리가 하나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각 직분이 주어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각자의 기능을 주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졌을 뿐인 거예요. 그 한 이름, 우리에게 준 단 하나의 이름 구원, 그것이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한 영, 성령을 동일하게 보내주셔서 한 영을 가진 우리가 되어지고 한 믿음 십자가를 주셔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고 연합된 나라로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그 이름이 둔 곳이 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이 성령,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 곳이 교회요. 그곳에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이름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그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그 이름이 나타나는 건 구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관념적인 게 구원이 아니라 삶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항상 실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상으로 우리 삶의 역사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지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우려고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막 외워요. 그 이름을 외우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 이름을 지었느냐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때 나의 예수님 누구신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속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냐?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의 전능하신 예수입니다. 나의 예수님은 승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만나서 이제 승리를 했어야 승리의 예수님이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래야 이래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레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이레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이름은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께 감사하고 그 이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것이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이름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매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 구원의 예수님을 그 생명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만나고 경험해서 그 걸음걸음 속에 매일의 찬양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곳, 그 이름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서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걸음에 뭐가 나타나야 되게요? 구원이 나타나야 돼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걸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그 이름이 나의 얼마만큼의 구원이 되시느냐, 그분은 나의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막연히 부르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나의 통치자, 나의 주, 나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단 한 분 나의 구원이 되시느냐, 그 이름을 내가 가진 자냐 아니냐, 어떤 관계성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 이름을 아는 자,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나는 말은 참 잘하는데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성전이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내가 나라가 되어졌을 때 어떤 자가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함께 계시록 21장 23절 봉독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빛의 나라에 되었으니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성전,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 성 자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그 성 자체가 되어져서 빛이 필요 없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진 자, 그것이 바로 그 앞에 22절에 있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나는 그 안에서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찬양만 하면 되는 거죠. 경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내가 거하는 그의 성전, 그의 나라가 되어지는 자만 이 성전 안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안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실상으로 내 삶에 나타난 이름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나는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영광이 내게서 찬란하게 매일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바로 이 성전이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빛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빛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생명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니 우리의 입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더라. 그때 이제 에베소 1장 6절과 11절에 말한 것처럼 찬송이 기업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통치자,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어지셔서
우리 모두는 한 통치권자 예수님 안에서 한 나라가 되어지고 빛의 세계에 거하는 축복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면 풀림.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이곳에 그 이름을 주시기만 한다는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일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이름을 찬송하게 되니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요번에 대구 집회에서는 완전 성경의 핵심인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딱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딱 핵심이 되어져서 등뼈가 되어져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 어디를 읽을 때도 여기 한번 다 접목을 시켜서 읽으면 이제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해도 정확하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지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돈이 돼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어서 그들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수를 나누고 가는 곳마다 어장이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그물을 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물은요 날씨가 실실 이렇게 있는 거 알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잘 엮여지면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꽉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